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흔한 이웃 흔한 흔한 뾰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죠. 벌써 훈식이가 20주가 했습니다. 아니 벌써 임신 10개월이잖아. 5개월이 간 거야? 40주에 태어나잖아요 보통. 네. 근데 절반 지난 거예요. 엊그제 생겼다고 나한테 깜짝 카메라 했었는데 돼지 닭살 너가 계속 이러면 나 기분 꿀꿀해. 아 진짜 빠르다. 그러면 저희 훈식이가 얼마나 컸는지 또 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죠. 우리 야 언니 오빠들이 또 훈식이 또 궁금해하잖아요. 네, 네. 언니 오빠 동생들을 위해서 20주 정밀 초음파 띠딩. 잠깐 이거 뭐야 동그라미. 이거는 무엇인가요? 훈식 머리. 머리. 머리 둘레를 재고 있어요 지금. 머리 둘레가 현재 5.03? 이렇게 컸다고. 머리 둘레 지금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귀엽죠? 와 뇌. 뇌가 잘 형성이 됐어요. 자네 우뇌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자 여기 옆모습인 것 같은데요. 옆모습을 잠깐만요. 앞모습. 잠깐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화면이 두 개가 되잖아요. 이게 왼쪽 모습 오른쪽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동그란 거. 요거 뭘까요? 설마 눈입니다. 눈. 그래프터 눈. 귀엽죠? 굉장히 귀엽죠? 귀여워. 뭐야 너무 귀여워. F와 T가 이렇게 다르네요. 쟤네 해골이네. 아 T인데요? 아 T예요? 키워도 내 자식은 귀여운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요 위에서 본 훈식이 같은데요. 지금 자세 때문에 심장의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딱 봐도 발가락이 발 발이죠 발 왼쪽 발 오른쪽 발. 야. 오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 네 발이랑 똑같이 생겼다. 아니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내려가잖아요. 똑같죠? 오 똑같아 발이. 똑같죠? 여기 그 긴 것도 똑같아. 두 개 긴 거. 와 유전자의 힘이 진짜 무서워. 이게 바로 부모야. 선생님 이거 지금 초음파로 열심히 찾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찾을 때 선생님 말씀이 없어지세요. 이때 와 긴장감이 뭐지? 뭐가 잘못됐다?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맞죠? 대부분의 부모들 공감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케이스를 찾으시면 뭐지? 진짜? 여긴 어디가요? 손 찾고 계세요. 손. 손가락 확인해야 돼서. 이렇게 피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야, 이렇게 따지면 지금 다 닮았어. 내 손, 결혜님 손, 진우님 손 다 닮았어. 이게 부모예요. 지금 제 뱃속에서 이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배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태동도 느껴지거든요. 20주면 태동이 느껴져요. 저도 한번 느꼈습니다. 발차기 같은 거. 손 올리고 있다가 발차기 안 느꼈잖아요. 네. 어땠어요? 느낌. 소름 돋았죠? 심장이 내가 믿기지 않아. 야 나 두 개의 심장이야. 우와 척추 들어가 보세요. 척추 아 네 척추 안 보여. 살밖에 안 보여. 진짜 겁나 귀여워. 이렇게 만지고 싶어. 너무 귀여워. 지금 훈식이가 딱 바나나 사이즈래요. 한국거리네. 얼굴 정면. 얼굴 정면이요? 얼굴. 해골바가지 이거 해골바가지. 보셨어요 여러분? 월핏 얼굴입니다. 얼굴이 약간 해골바가지인 걸 보니까 타원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요 정도로만? 요 정도로만 뭉게. 약간 식다만 껌 같기도 하고. 예 아쉬운데 아직은 정확하게 안 나와서 누굴 닮았는지 판가름을 할 수 없겠네요. 진짜 많이 컸다. 얼굴이 이렇게 보이고 손 발. 박수 한번 칠게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게요. 깜짝 놀란 게 난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20주가 금방 갔는데 또 20주 지금 1월이잖아요? 5월달에 훈식이가 나와요. 근데 뭐 훈식이 물건 산 거 있어요? 아니 아는 거 있어요? 아니 너 제이잖아. 아니 시간 남았으니까 또 이렇게 훅 지나가요. 아니 지금도 알아보면 되지. 우리 선배 부모님들께도 여쭤보고. 아 지금 저는 이렇게 여유 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장 훈식이 물품을 알아보러 가야겠어요. 갑시다. 어디 가요? 갑시다. 따라오세요. 어디에요? 야하. 좋은데. 흔한 으뜸이가 베페에 와줘요. 베페요? 베페 삼겹살인가요? 보셨다시피 훈식이가 엄청 컸어요. 나 깜짝 놀랐잖아. 나와도 돼. 아니 근데 나오면 안 되지.
넉넉하시네. 그 정도로 진짜 다 갖추고 갖추고 다 네. 컸다. 내가 약간 위기의식을 느낀 게 훈식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큰일 난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 훈식이 나와서 알몸으로 살아야 돼. 옷도 없고 침대도 없고. 선물 받은 것만 있지 저희 돈으로 산 게 아직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뭐부터 사야 되고 뭐부터 장만해야 되는지를 아예 몰라서. 그래가지고 용품들을 좀 보았습니다. 어디? 코엑스 베이 페어? 베이 페어? 베페? 이런들 와보다니 엄마 아빠 다 됐잖아. 아 나 기대되네. 상상이 안 되네.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처음이야 이런데. 저희가 뭘 사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구경을 하고 부모님 아님들이 우리 인생 선배들 꿀팁 아 그거 필요해요 그거 꼭 사세요 이런 거 좀 댓글 달아주시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구경하는 식으로 이런 거 손에 막 이렇게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첫 흔식이 쇼핑 같이 가시죠. 야하 오 나 와보고 싶었어 진짜. 아 진짜? 이런 거 베페 베페. 아 평상시에 대패나 먹을 줄 알았지. 내가 베페 오다니. 오 진짜. 오. 오. 다 애기 용품. 와. 바로 동생한테 이모 차이는데? 와 이모 제일 중요하지. 네. 이런 거 먹어? 바로 주시는데요? 카시트 필요하잖아. 좀 8, 9개월 때 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진짜 구경만 하려고. 맞아요. 지금 9개월이면 5월. 네. 5월이에요? 네. 예정일이? 네. 그럼 지금 살 텐데? 아 그래요? 아 저 아예 몰랐어요. 지금 알아보시고 지금 사실 사서 가시는 분도 있고 막달 되시면 돌아다니기 더 힘드시니까. 아 그렇구나. 오늘을 보고 나중에 천천히 사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되면은 돌아다니기 힘들다고. 제가 만사하게 되면 돌아보다니게 그때는 아빠 혼자 와서 사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네. 내가 한 4월 달에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힘들겠네 돌아다니기. 야 저거 봐 유모차 우산이 달려있어. 저거 돌아가는데 저거? 야 대박이.. 야 저거 진짜.. 야 내가 타고 싶다. 나도 타고 싶다. 야 우산 대박인데? 아니 나는 진짜 난생 처음 보는 메이커들이야. 진짜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왔구나를. 그니까 지금 나 영상 찍을 정신이 없는 게 물건들 눈이 돌아가네. 막 어른도 같이 탈 수 있는 거 없나? 아씨 아니 내 돈 주고 사는데 내 돈 주고 사는데 나도 타야지. 현식이 뭘 했다고 이 짜식 지금 공짜로 타고 내가 돈 냈는데 나도 좀 타자. 어? 잠깐만. 왜? 올라가. 현동아. 잠깐만. 너 투잡이야? 야. 어? 침대다. 침대다. 네. 귀여워. 왜 안 떨어지게 이렇게 돼 있구나. 너무 귀엽다. 야, 나도 사줘. 너 침대 있잖아. 네, 아가들이 엄마 아빠보다. 바람이 와. 와. 땀이 엄청 많이 나요. 이게 무슨 세상이야? 네. 아가들이 아무리 에어컨을 세게 틀어주셔도 뜨거운 카시트에 누워야 돼요. 그렇구나. 뜨거우니까 여기가. 맞아요. 열이 많이 나서 저희가 일부러 이걸 만들었어요. 엄청 많아. 아니 와 스타일 봐. 람보르니 같은 스타일에 이 스펀지가 아니라 메모리폼이래. 메모리폼. 폼 미쳤다잉. 메모리폼. 여기 하나만 보여야 되겠다. 아 예, 보이신다니까 또 예. 예, 봐야죠. 예. 짠. 오 변신을 하네요? 변신 트랜스포메이션. 애기가 키가 크니까 같이 자라야죠. 와 나도 타도 되겠는데? 네 타도 돼요. 애기님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거 나 그래. 이거 본 적 있어. 접종 소독기가 있어? 와 별게 다 있네. 그니까 안녕하세요. 핸드폰도 소독이 되는 거예요? 네, 핸드폰도 다 살균 소독이 돼요. 애기 용품들 다 살균하는구나. 네, 애기들 거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별게 다 있다. 진짜, 처음 알았네. 토락 썼다, 또? 와. 살 게 왜 이렇게 많냐? 큰일 났네. 손 돌았네. 언제부터 뭘 사야 될지. 젖병, 맞아, 젖병 이런 것도 없어. 아, 의식이 지금 나오면 굶어야겠네. 젖병도 없어. 이건 뭐야? 가재 손수건이네. 손수건? 아 손수건도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 너무 귀엽다. 딸꾹질 모자라고 해서 딸꾹질 좀 길게 할 때 모자 씌워가지고. 아 진짜 딸꾹질을 할 때 모자를 씌우면 줄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애기들이 체온 조절을 머리로 돼. 그리고 손도 열려있고 신기하다. 아 귀엽다. 많이 귀여워. 출장 언제 하시면 돼요? 5월 달이에요. 제가 하나도 안 나오셨어요. 엄마님 날씬하셔서 그런가.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말씀 너무 좋게 잘하셔가지고. 커피하러 나왔나요? 남자예요. 남자이고요. 네. 아빠 닮은 귀엽겠네. 감사합니다. 아 말씀 너무 기분 좋게 잘해주시네. 맞아. 오늘 옷 하나 사가겠는데? 아빠 닮으면 귀엽겠다란 말에 기분 좋아. 야 이런 거 다 맞아. 이거 이거 뭐야? 이런 것도 필요한가? 이게 뭐
뭐라 그러지? 누워서 하는 건데 나 잘났다 몰라. 뭐야 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아직 5개월 남았는데 뭘. 야 엄마 없으면 몰라 어떡해. 야 나 제이야 걱정하지 마. 야하 진짜 귀여워. 진심이라고 아 귀여워. 데뷔표가 사실 별 기대 안 했는데 네. 왜 재밌냐면 귀여운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뭘 안 사도 너무 좋다. 기분 좋아지네. 힐링이야 많아서. 힐링. 눈이 어. 힐링되네. 잠깐만 제이 형아 여기 있는데? 여기 뭐? 여기 여기 이불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 형식이 이불 없이 살아야 돼. 아니 나중에 살 거야. 지금 없어. 이대로 나오면 엄지랑 같이 살아야 돼. 엄지 집에서 나중에 살 거야. 야 수도도 무조건 위에서 편안하게 케어하고 가는 거라고 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요. 자 아들이 100일 차입니다. 오! 이게 100일 차이래요? 네. 우리 아들 딸 몇 킬로로 태어나요? 3킬로? 3킬로 그렇지. 그러면 80일에 무조건 2개 이상을 찍어요. 2개라고 보시면 얘는 가벼운 애예요. 자 영상 볼게요. 어린애 저렇게 감겨주는 거다. 돌 전 돌 후에 어때요? 알아서 와서 싸주니까 이제 성공이 아니라 딱딱딱딱. 어우 고치죠. 이런 거 중요하잖아. 아기띠 아기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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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쓰는 거잖아. 너가 이제 자주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안 해도 돼. 데뷔 올리면 돼.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올리거나. 아기 띠 돈 아꼈네. 야, 좋다 귀엽다. 이야 멋있다. 여기 안에서 노는 거야? 그런가 봐. 애들 안전 안전 뭐지 이거? 너무 많아. 뭐 더 놀라겠는데? 우리 선배 야 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어. 뭐가 꼭 필수인지. 와. 진짜 꼭 필요한 거 유모차, 맞아. 유모차 한번 제대로 보자. 유모차를 어, 그러자. 제대로 못 봤어. 어? 너무 고급진데? 뭐야 이쁘다. 와 멋있다. 재질이 만져보면 장난하냐 이런 거 다 다 장난하냐 고급져. 와 아니 근데 웃긴 게 실감이 난다. 이런 데 와서 이런 거 보니까 그니까 웃긴다. 그전까지는 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육아용품 보니까 실감이 또 확대네. 일단 여기 와서 지금까지 제일 좋았던 거는 아까 노가리. 네네네. 노가리 서비스로 주셨는데 너무 맛있다고 지금 사갈까 고민 중이에요. 육아용품은 안 사고. 아니 그렇게 오동통하고 너무 마요네즈 소스 너무 맛있고 진짜 고민 중이야. 고민해봐. 나 여기까지. 일단 저희는 오늘 뭘 사야 될지도 모르고 대략적으로 보니까 유모차랑 카시트가 가장 크네. 규모가 메인을 차지하고 있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일상생활에. 유모차 카시트. 야 저거 뭐야 신데렐라가 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너무 귀엽다. 거의 신데렐라의 호박마차인데. 이 유모차가 커서 아이한테 좀 더 안정감을 주냐? 네?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건 좀 작잖아요. 네. 가벼우니까 걷기도 편하고 아, 그러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엄마가 좀 편하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죠. 아니 유모차의 세계가 아, 너 정신 못 차렸네? 종류가 뭐 여긴 뭐야? 와 여기 명품 매장처럼 되네. 저 강아지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뒤에? 누가 맞는지. 유모차 시장이 제일 큰가 봐. 애기 용품 중에. 그렇지? 그다음에 카시트. 우리 개모차 있는데. 아 거의 실차고. 와 진짜 짠수이다. 와 형님 죄송합니다. 아니, 다은이야, 아니 그냥 있다고 한 말이야. 개모차 있는데라고 했는데. 아니 있는데 뒷말이 뭐야. 해볼 것도 아니야 그냥. 뒷말이 뭐야. 그러니까 그만큼 유모차 개모차 이런 것들이 잘 팔린다. 네. 아. 어 잘 나간다. 너무 귀여워. 오. 오. 하, 근데 애들이 너무 빨리 크니까 나 이런 거 네. 사는 게 좀. 나 태워줘 그럼. 부모 된다는 게 너무 진짜 쉬운 게 아니다. 노가리 진짜 맛있더라. 노가리. 아 생각이 안 해 계속. 노가리 다 사서 가자. 선생님이 마요네즈 찍어주셨는데 너무 맛있어 아까. 노가리 다 사서 가자. 아니 오니까 더 정신없어. 내가 뭘 사야 될지 더 모르겠어. 나 더 어려워졌어. 그렇지. 난 준비가 많으니까. 난 제이거든? 근데 이제 검색 엄청 해야 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만 살까. 갑자기 엄지의 개보차를 튜닝하기로 했어요. 회식에 이유식 대신 노가리를 먹이기로 했어요. 내가 어떨 가면 좀 가까이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따라 너무 맛있어 사러 왔어요. 아 너무 맛있어. 저 걸렸어요. 너무 많이 사러 왔어요. 네 걸리면 아 못 빠져나가요. 큰일 났어요. 이, 저희 뭐 아무것도 안 사놨는데 이거 사가려고 왔어요. 유모차랑 이거 보는데 이것밖에 생각 안 나요 지금. 이게 그렇게 흔한 게 아니지. 아 또 주시는 거예요?
살짝 있게 돼요. 아, 불에다가. 네. 아. 와, 은혜. 여기 진짜 코엑스 최고 맛집이야. 너무 맛있어, 이거. 이것 때문에 베페 와야 돼.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집이에요. 야, 베페 와서, 불광포 와서 노가리 사는 사람은. 노가리 페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현식이 깨먹고 살아야 된다. 아, 뭐야. 준비해야 돼. 제이 뭐 하는 거야. 엄지 오지 빌려야 돼. 빨리 준비해야 돼. 겁나 맛있지? 야, 뜯는 맛있다니까. 아니, 이대로 끝나면 노가리 엔딩이 될 것 같아갖고. 뭐 사야 돼? 아, 아까도 부모님, 며느님들 진짜 많이 만났어요. 네. 설명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우리 아예 뭣도 모르다 보니까 맞아 그리고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 이걸 보시는 우리 또 선배 부모님 야한님들 저희한테 팁을 주세요 저희가 지금 봐도 모르겠어 더 모르겠어 너무 많아갖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편식이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짠해 야 으악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